아니 근데 우리 저 MC몽 씨랑 우리 이승기 씨가 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40억을 줘도 1박 2일은 포기를 못 한다. 아. 이게 방송에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얘기를 했었지. 이게 뭐 이렇게 딱 나왔는데 내가 뭐 40억을 캐시로 본 적이 있어야지. 뭐 그 상황에서 그럼 1박 2일 한다고 그러지. 은지현 씨는요? 40억은 허황인데요. 그렇지. 솔직히 40억이면 아, 10억, 네? 10억인데 네. 라디오스타 네. 그만두래. 10억 주겠다고. 10억 두고? 어. 캐시로 10억 주고? 어. 콜! 빙구라 10억. 10억이요. 10억 딱. 야 앞에다가 딱. 캐시당 빙구라 씨. 아 잠깐만요. 5만 원 아 잠깐만.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받는 출연료가 있으니까 요거를 빼려면. 몇 년이야? 저는 라디오 스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10억 갖고는 약해. 40억. 라스인데. 최소한 40억은 돼 이제. 40억 정도면 제가 좀 고려해볼게요. 근데 10억은 약해. 김우진 씨. 저는 뭐 돈을 그렇게 따지는 성격이 돈으로는 날 혹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자? 저부터 다시 10억까지는 여자가 10억까지는 여자가 그래요. 저부터 인터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억을 제시한 사람의 따귀를 때리겠습니다. 아이, 어떻게 이런 순수한 방송에 열정을 돈으로 사는데? 정말 야마모토. 아 야마모토. 아 야마모토 정말 야. 따귀를. 야 야마모토. 아 야. 근데 몽 씨랑 은지현 씨는 두 분은 섭섭 브라더스라고. 네. 섭섭 브라더스라는 게 사실 이제 저희가 구구단도 틀리는 모습을 예능에서 보여주고 아. 그 외국 수도가 중요합니까? 근데 외국 수도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지. 그걸 틀렸는데 야 너 무식해. 야 너 무식해. 예를 들어 신정아 너 무식해. 이거보단 신정아 좀 섭섭해. 이게 듣기에 좀 낫잖아요. 근데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더라고. 수도는 어떻게 전 세계 수도를 다 외웁니까? 그래도 미국 정도 알아야죠. 미국은 미국을 알죠. 뉴욕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알아요. 이승훈 씨가 뉴욕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워싱턴. 미국 뉴욕이 수도예요. 뉴욕이 수도라고요. 아니야. 워싱턴 네. 워싱턴. 안 속네. 이런 장난. 야 어디 일반 이해들 일반 이해들 여기 와서 조질 아니야? 이거 저기 MBC 와서 지금 있어. 조질들 아니야. 애들이 일반 이해를 진행하네. 잠깐만 빠르게 대답하세요. 빠르게 하면 아무도 모른다니까. 야 김구라 진짜 많이 알아. 정한용한테 들어가겠습니다. 뭘?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맞추셔야 돼요. 아르헨티나 수도. 3, 2, 1 땡. 무식해. 무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네, 부에노스아이레스. 좀 아는 말이니까. 스페인 저도 모르겠는데. 네덜란드 한번 물어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유, 진짜. 아 이거 이런 쉽지. 얘는 실내 수도 실내. 실내? 네. 산티아고. 아, 우리 기본이야. 산티아나 아니야? 지식이니까. 야, 정한이 데리고 와, 정한이 데리고 와. 딱 맞는 거 딱 맞아. 어렸을 때 부모 먹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줄줄이 돌아다녀요. 가만히 1박 2일 들어가. 전 세계에 내필 때가 가서 다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하나, 둘, 셋. 이 자식. 또 얘기하려고 했어. 서울의 수도는 말이 안 되죠. 1박 2일하고 우리하고 웃음 코드가 좀 틀리네. 아, 신정환이 얼마나 똑똑한 놈인데. 1박 2일하고 우리를 비교하지 마. 그럼 얘네는 무식해요, 일단 네. 그 보스가 무식하잖아. 우리랑 비교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오프닝에 팜무 파탈. 오무 파탈이 아, 들어가잖아. 그게 들어가는데. 팜무 오무 알아니네? 모르는 네? 거야. 팜무 파탈? 팜무 파탈. 팜무 파탈 알죠. 뭐야. 팜무 파탈. 미용실 이름? 얘기해줘. 팜무 파탈은 어, 이런 건 진지하게 여자. 얘기해도 돼. 여자가. 내조를 못하는 거죠. 내조를 못하는 여자는 비슷하게 맞았다. 스모키 화장 해야 돼. 씀씀이도 막 더하고. 팜무파탈은 팜무파탈은 스모키 화장에 맞아 맞아. 팜무파탈 사진들 보면 다 스모키 화장에 들어가. 네. 한상일 씨도 똑똑하게는 안 보이는데. 저는 똑똑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네. 그렇게 보기보다 무식하진 않아요. 어 그래요? 호주의 수도 어디입니까? 호주의 수도요? 예. 시드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예요? 캔버라야. 캔버라. 캔버라예요? 캔버라. 아, 그건 몰랐네. 제일 큰 도시는 시드니. 너 시드니인 줄 알았지. 캐나다 수도가 어디예요? 하나, 둘, 셋. 단풍잎. 야, 스카우트야 1박 2일. 단풍잎. 자꾸 날 악수해. 자꾸 날 도망가. 정환이는